저희 장편은 외과에 다이어트 하시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자기 치료 수술하고 나서 유전이라고 아빠 탓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월요일이 항문 외과가 되게 바쁜 날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엉덩이 대장 장편은 외과 이성근입니다. 1타 강사 엉덩이 대장 엉대 이원장의 대장 항문 쪽집게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분들 치질 조심하세요. 열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열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치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치질이라는 게 직립보행하는, 그러니까 서서 다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치질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지 알면 미리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해당되시죠? 화장실에서 핸드폰 보시는 분들입니다. 체질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가장 중요한 게 배변 습관인데요. 화장실에서 너무 힘주시는 거 안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 이상 앉아 계시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의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변도요, 사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봐도 정상적인 배변이거든요. 근데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나오면 이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변비입니다. 치액이랑 변비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아요. 변이 딱딱하게 나오는 거, 그리고 변 볼 때 굵게 나오는 거, 변이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게 치질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과일, 야채, 식이섬유, 유산균, 물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항문 수술하고 나서 변 보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음식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바나나, 미역국. 물론 다른 음식도 많은데요,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두 가지 추천드리는데 바나나와 미역국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설사입니다. 의외로 치질이 설사랑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변비는 이해를 하시는데 설사하고 치질하고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설사가요, 나올 때 굉장히 압력이 세게 나와요. 그러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치액이 붓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질이라는 질환 중에 치료나 항문 농량은요, 설사랑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결국 항문샘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겨서 농량이나 치료로 진행을 하는데 설사가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치액이 있으신 분들은,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과 출산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임신을 하시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복압이 증가되면, 계속 항문에 하중이 걸리게 되면 치질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우리가 치질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좌욕이 좀 도움이 되겠고, 또 변비 예방을 위해서 잘 챙겨 드시는 거, 식이섬유나 유산균 이런 거 좀 챙겨 드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의사로서 고민이 되는 건 임신 전에 과연 치질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임신 중에 치질이 심해져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혈전이 생겨서 엄청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수술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기 때문에, 태아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비 산모님이시라면 수술을 임신 전에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진찰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다섯 번째는 비만 또는 과체중인 분들이에요. 사실 비만이요, 항문질환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특히나 치질도 물론 연관이 있지만 치료나 농량은요, 이게 이제 좀 당뇨나 비만이신 분들이 자주 호발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의외로 저희 장편은외과에 다이어트 하시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다이어트를 하시면 변이 일단 좀 딱딱해지잖아요. 그리고 식사 양도 좀 줄고 이러면서 대변이 되게 딱딱해지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고, 힘을 줘야지 대변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치열, 찢어지는 경우도 자주 생기고 혈전, 피가 뭉치면서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체질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체질이 호발하는 잘생기는 일곱 번째 상황은 역시나 무리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좋습니다. 운동은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하는데요. 무리한, 아까 다이어트도 무리한 다이어트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 자전거, 등산, 헬스, 그 다음에 힘 팍 들어가는, 항문 힘 팍 들어가는 뭐 골프나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운동도 사실은 체질을 악화시키거나 또는 혈전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가족력도 좀 연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100% 유전인 건 아니지만 식구 중에 체질이 있었다, 식구 중에 치료가 있었다 그러면 가족 중에 같은 항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식성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습관이 비슷하고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항문 질환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빠가 치료라고 이거 자기 치료 수술하고 나서 유전이라고 아빠 탓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는 직업하고 연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질이 잘 걸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앉아 있어서 계속 앉아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또 사무직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직업병이고요. 그리고 계속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든가 마트 직원이라든가 이런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그렇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건데요. 두세 시간 정도 같은 자세로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한 2, 3분 정도 또 다른 자세로 반대 자세로 일어나서 또는 앉아서 좀 쉬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과음과 과로입니다. 제가 마지막 엔딩에서 강조하려고 일부러 이제 호발하는 상황인데도 마지막에 강조드리는 게 술 많이 드시는 거, 피곤하신 거, 이게 치질하고 되게 연관이 많아요. 월요일이 항문외과가 되게 바쁜 날이에요. 연휴 다음 날이 되게 많이 들어오세요. 그 이유는 쉬는 날 술 드시고 무리하시고 이런 분들이 꼭 문제가 생겨서 다음 날 많이 오시거든요. 혈전도 많고 농량도 많고 치료도 많으시고 뭐 체질도 심하시고 피 나는 경우도 많고요. 과음하시는 거, 과로하시는 게 항문 질환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열 가지 상황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체질은 누구든지 생길 수 있고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예방법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근입니다.